지나간 모든 힘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돌이켜 36년을 한번 거슬러 보면서 어젯밤에 36년을 돌이켜 보는데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나더라고. 그 전화로 설교하면서 안 울려고 작정했는데 정말 필라델피아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베스보다에서 불러내시고 갈대아 부르 땅에서 아버지 도와서 장사한 조각 우럭을 깎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내 말을 따르라. 너는 부모 친척 집을 다 떠나라. 갈대아 우럭을 떠나라 해서 그 떠나 네가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복은 그냥 하여튼 고생 직상하게 하고 많은 것도 두 분이나 남한테 빼앗기고 이렇게 고생하고 세월이 지나서 한 40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이제 22자에 가서 나중에 그 하나 준 아들마저도 잡아서 그것도 잡아서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 잡아서 가방 넣어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런 그까지도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려고 하고 칼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시험 통과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순간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처음에 바라보고 내가 이거 줘도 될까 안 주면 안 될까 바라보고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저울에 어디가 추가 어디가 늘어진다는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자기 목숨에 생명을 위협까지 느껴오는 순간들이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의 생애는 노후의 복이 심히 많았다라고 끝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평생 살아오길 뒤를 돌아보면 다 제 뿐이라는 이 말씀을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를 노래를 부르셨죠. 자기가 가사를 쓰고 음악은 사모님이 국남대가를 만들고 부르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은 벌써 하나 나라에 가 계시는데 보면은 내 평생 살아오길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남는 것 없습니다. 정말로 죄뿐입니다. 죄를 적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복 중에서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생이 복된 고생으로 변화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뉴욕에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예수 천당 목에 걸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인 100명이 됐을 때 99명입니다. 99명이 됐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필라델피아라는 곳 나는 사실 여기 와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여기 구경도 온 적이 없었어요. 필라델피아로 가라는 음성 하나 듣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정말로 고생 직설나게 했습니다만 나만큼 고생한 목사도 드문 거예요. 여기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에서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청소하다가 전도사랑이 발각돼가지고 또 전도사 일주일 하다가 한 주 예배로 또 쫓겨나가지고 너무 보니까 누가 받아준 전도사로 받아준 교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오늘 36년 전 오늘 할 수 없이 교회를 또 청소해주기로 하고 여자 목사님이 저 루스벨트 프론테이 코넥은 여자 목사님이 루터는 교회에 있어요. 내가 여기 훈독 받고 내가 청소해 줄 테니까 나 교회 예배 좀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빌라델피아로 가면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응을 시켜주고 사람 머리로 셀 수도 없이 나 모아준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쪼그라들어내고 이 교회 짓다가 몇 분 동안 아주 번두박질 할 정도로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퉁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세워진 것 아닙니다. 양쪽 벽만 벽돌로 쌓아올리고 이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갈 밑에는 자갈에다가 자갈 깔았으면 자갈에다가 콘크리트도에 자갈 밭에다가 이 텐트 치고 예배 본 게 어저께 같은데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만 치면 성도가 막 몰려들 줄 알았는데 교회 집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거는 내 잘못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10편 66편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저는 참 즐겨 설교도 했고 또 여러분 우리가 경험도 했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과연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냥 교회 물개 짓고 내가 주고 한국 가서 부흥회는 봉투 얻어와서 교회 물개 지내고 하여튼 목사 쳐놓고 나만큼 또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이 없어요. 내가 300만 마일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뛰어다녔어요. 지나간 모든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해서 하나가 되어서 둥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또 둥지교회가 우리 내가 가면 또 후손들이 또 대대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가지고 내 가지고는 없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절하지 않고 다 도와줄 수 있었어요. 야, 어저께 밤에는요 10시 40분이야 10시 40분에 전화를 때려 왔어. 누가 이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웬시돌 요즘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너 목욕하고 머리 깎고 수염 깎고 나와 그랬더니 10시 40분에 전화를 했는데 Hey Dad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불러요. 너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하니까 내가 지금 샤워를 좀 해야 되겠는데 교회 문 좀 열어줄 수 있냐고. 야 내가 지금 잠자는 데 지금 교회 어떻게 샤워하려고 하냐고. 처음 한 번 내가 그 친구 부탁에 처음 거절을 물어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너 수염 깎고 네 몸에 냄새 안 나면 너 우리 교회 오지 너 꼭 그렇게 입고 너 완전 100% 혼내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추한 모습으로 내 몸에서 냄새가 날 때 내가 사람들이 내 옆에 오시랄 때 주님은 그래도 내 옆에 있었는데 한 그 마음으로 밤을 가지고 새를 들어가지고 밤마다 조금씩 했는데 도대체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요. 변화된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수없이 얻은 돈만도 이제 나가고 네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 대신 네가 나를 찾아올 때는 반드시 입만 하고 수염 다 깎고 깨끗하게 하면은 내가 너를 맞이해 주겠다 이러고 보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지금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 그냥 가라고 어디 가서 잤는지 저도 아침에 전화 왔어요. 너 어디냐니까 아 자기 친척이 아닌데 자기 며칠 제가 준비했어요. 빨리 나 방주 못하달래. 아니고 네가 샤워하고 네가 뭐 깨끗하게 입고 내 방을 알아봐주지. 절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고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한데 너하고 나하고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 깨끗하게 해라. 냄새 안 나게 해라. 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피부병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까지 정말로 내가 살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나 필라델피아 와가지고 다 불러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고생은 책상하게 하고 정말 누구보다 더 했지만 정말로 나 다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0장을 읽다 보니까 야곱이 물론 이모한테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죄를 졌어요. 누가 시켰어요? 엄마가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딸이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 해도 만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한테가 삼촌 내가 7년 동안 내가 품삯 안 받고 일할 테니까 저 둘째 딸 나해 저를 날 달라고 했다. 어 그래 해라. 그 신나게 7년이 뭐 하루에 경점이지 하루에 하룻밤이 지나가듯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그랬으니까. 그럼 7년 동안 하고 삼촌 이제 7년 살았으니까 제 라헬 나도 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해가지고 자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는 저녁에 밤에 들어온 건 라헬이 아니고 라헬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 이제 화가 났겠죠. 왜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7년 동안 했는데 왜 약속했느냐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우리 법에 동생부터 결혼 먼저 하는 거 맞냐? 네가 나이까지 한 7년을 더 해라. 씩씩거리면서 또 7년을 더 합니다. 7년을 더 와가지고 나이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한 여인을 사랑했으면 14년이 지나는 것은 하룻밤에 경증을 지나는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을 드리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아니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한번 진짜 한번 멋있게 한번 사랑해 봅시다. 할렐루야. 보는 것만 해도 만족해가지고 자다가서 일어나서 어떤 사람한테 쳐보든지 쳐다보든지 쳐다보는 이런 아내, 이런 남편들 자다가 꿈에서라도 주님 손이 만나면 후딱 일어나는 정말 이런 사랑 한번 해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삼촌이 14년에서 부림을 분명하니까 야 품삯을 정하자 하니까 그래 그럼 품삯 정합시다. 인지부터 나와서 외삼촌하고 다니면서 점이 있거나 얼룩이 적거나 이런 손은 다 빼가지고 출혈해가지고 삼촌이 가져가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다 줄이고 난 다음에 인지부터 나는 송아지에서 양에서부터 얼룩이 지고 점이 있는 건 나 주시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이고 바보 14년 동안 공짜로 부려버렸는데 또 공짜로 부려먹게 게 생겼구나. 아니 점도 없고 홈도 없는 얼룩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얼룩말이 얼룩소가 나옵니까? 싹 빼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네 삼촌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보았다. 이제부터 모든 짐승이 얼룩소 양이 얼룩소가 나올 테니까 이제는 네 것을 네가 챙겨라 해가지고 가서 두릅나무하고 우선 염나무하고 다 얼룩덜룩한 데로 물 먹는 데 갖다 놓고는 거기에서 물 먹을 때마다 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먹고는 넣는 게 처음이다. 얼룩이 나오고 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외삼촌으로 싹 다 뺏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고생하는 게 하느님이 봤다는 것입니다. 둥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둥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된 거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둥지교회라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민들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하지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주심을 말로 표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하면 좀 나갈 때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로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 어찌 된 게. 그 내가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그냥 밥 먹고 맛있다 소리 안 하면 식은 밥 갖다 주고 싶은 심정이 여자들 많거든요. 밥 먹고 나서 아 맛있다 아마 여자분들이 아마 별의별 재주를 다 부려가지고 더 맛있게 할 텐데 밥 먹고 나서 맛있다 소리도 안 하고 잘 먹었다 소리도 안 하고 입만 죽다 쉬면 밥상의 반찬은 점점 추락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제사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받는 이거 말로 하는 제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헛발질 되는 거 좋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잘못 갔다가 실족이라는 말이 헛발질이란 말입니다. 한번 발걸음 잘못되면 돌아가요. 10년 돌아가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발걸음 잘못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실족함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 안 돼. 그리고 가면 안 돼. 결국 계속 가면 안 돼. 나를 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면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줄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먹고 끓여가지고 언니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두근이 있겠습니까? 연단받은 성도님들, 연단받은 목자, 연단받은 인생의 연단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면 아멘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한테 당하는 것이 나만 어려운 것이고 나만 곤란하다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험들이 다 있지만 그 분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실천하고 허락하셔야 되는 주님, 그럼 나를 연단하시는 오늘 연단하시는 주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주셨으며 이 그물에 끌어들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물인 것입니다. 억울한 운명 쓰고 답답해가지고 밥 잘 못 잘 때 정말로 사람한테 가서 몇 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한 말을 듣게 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면 그 거물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던 20년 했던 조금만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냥 밥장 못 잡고 가서 따져야 되고 얼굴이 붉어져야 되고 얼굴 색이 변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조금 좀 덜 익은 성도들입니다. 그 뭐 없는 데서 나라 임금도 욕하는데 내 욕 좀 한다고 뭐 그렇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가서 따져야 되고 억울한 소리 안 들으려고 합니까? 좀 덮고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내 허리에 짐을 달았다. 할렐루야. 예?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허리가 뭐하는 것입니까? 힘의 상징입니다. 사람은요 남자나 여자나 허리 한번 제대로 다치면 인생이 그런가요? 예? 그 허리에다가 묵은 짐을 달았다. 잘 나가던 남편, 잘 나가던 아내, 잘 나가던 사업 조금 끼우려가면 이게 묵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묵고 계십니다. 우리 동지교회가 참 한때는 우리가 그래서 막 일동으로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도가 죽는가 얼마나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내 흠집 내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교회가 차고 넘칠 겁니다.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 서서 예배 드릴 때 되면 또 이제 김정근 목사 또 한 번 또 소동이 나겠죠. 근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안 해. 할렐루야. 나를 끌어서 건물에 들게 하시고 미국 생활 어려서부터 미국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내가 억울한 말 못 듣는데 아니 나 못 따라 알던데 누가 억울한 말만 밤 12시라도 가서 빠져야 돼. 내가 처음에 목회할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 박치기 많이 시켰어요. 왜 내가 많은 말 당신이 했다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성도들만 내가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말을 못 참았는데 이 성경 구절 읽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예.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한 건물에 끌어들게 하시고 내 허리에 짐을 두셔가지고
힘을 모세에 해놓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믿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유, 동치교회 여러분들 내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왜 당신 내 옆에서 이런 얼굴 봤어요? 아유, 욕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다 들어,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는다고 그러나 그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있는 데서 말해. 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십자가 있고 오늘까지 지나간 모든 시간들에 보면은, 예? 우리 동치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주권 장사에 붙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36년에 영주권 6명이 했어요. 처음부터 교역자들 2년 이상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 영주권 동수가 한 사람이서 와요. 내가 내 위치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학부모님 따라 영주권 해주고 돈 받았잖아. 그리고 또 학교를 하니까 내가 또 학교에서 그 학위 장사한다고 또 소문이 났어. 내가 반드시 우리 학교하고 나하고 약속할 때 반드시 누구든지 이 학교에 와서 출석하지 않고 졸업장이라고 하면 내가 총장 너를 갖다가 내가 교육국에 내가 찍었나고 내가 보고한다고 이거 다짐 받고 학교에 내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마치 내가 이거 내 학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오그라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나 내가 신문에 냈습니다. 누구든지 페이스 신학교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가지고 온 10만 불을 주겠다고 아주 광고를 냈었어요. 해마다. 그렇게까지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 깨끗한 사람들은요. 다 소설. 내가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영주권을 하려면 당위에다가 내놓고 당위에서 하라 그랬지. 내 개인적으로 나는 영주권을 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까지 이 긴 날을 지나오면서 정말 연단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문화권에 들어와서 한국 목회하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통지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난 그 일을 택했습니다. 오늘 36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인간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성전 하나 거덕하게 고치는 게 이게 무슨 36년 된 교회입니까? 그러나 하나 감사해서 내가 36년 동안 목사 자리 지켰다는 게 나는 가장 큰 성공이라고 봅니다. 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를 받아주고 내 허물을 덮어줘가지고 이 교회에서 36년 있었다는 게 이것이 큰 성공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난 영광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떠나고 싶었고 팽개치고 싶었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안다 하시고 내 옆에서 항상 저를 안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소리도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해도 된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2절에 보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탐험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사람이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 밟고 지나갔다. 이건 인격적인 무시를 갖다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도 이 중에 있을지 몰라요. 네가 내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똑같이 그 중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짓밟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업신여긴다고 무시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옆에서 있는 김정도 목사 두고 와서 전도사로 받아주는 데 없는데 매일 십자가 던지고 애 하나 꼬매 하나 데리고 그냥 전도하러 다닐 때 저 처음에 나한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처음에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예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학교 갈 때는 애를 갖다 차에다가 가다 놓고는 이제 한 시간마다 10분씩 시간이 있어 10분마다 차에 가가지고 우유 미기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신학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한테 무식하다 그럽니다. 예, 나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물 같은 시험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더니 하나님은 풍부한 것으로 본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해 때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팀지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나 때문에 천다 필라델피아에서 내 김종구의 어머니 천다 술 먹는 상태로 술안주가 돼가지고 식당에 가서 내막하고 심심해서 날짓도 얼마나 여러분들 천다로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저도 나에게 이제 칠순이다. 얼마나 풍부합니까? 성전 있지 않습니까? 요 COVID-19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성전이 없었더라면 예배 어디 가서 듭니까? 예? 예배 드리죠. 예? 전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이 나를 밀어줬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 신학교에서 종신 교수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신 명예 이사한 직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생을 다 겪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미국 큰 교단에 그래도 부총회장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십니다. 악을 도모하고 금을 쌓는 것보다 정말로 의인이 없을지라도 의인이 의인끼리 만나서 다짐하게 지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신이 낫다고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편 40편을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우리 둥지교회 성도님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우는가 수련이를 던져놨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둥지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이제는 둥지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제는 우리 이 믿음 위에, 우리 성도 위에, 우리 벽돌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 전도하면서 부흥되는 둥지교회 될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발을 감성기에 세우시라. 내 걸음을 경고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손으로 셀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풍성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년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비에 돌을 쌓듯이 한 명, 두 명씩 전도해가지고 정말 성전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둥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절대 끝이 아닐 겁니다. 아름다운 결론으로 내가 가진 것 세상 목사님들이 다 못 가졌어요. 그러나 세상 목사님들이 나만큼 고생도 또 안 해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족합니다. 왜?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10편 91편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도 내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네가 어디에 있어도 건져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알면은 내가 너를 만민 앞에 높여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네가 어디에 빠져도 건져줄 뿐 아니라 네가 내 이름을 알면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왜?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서. 그리고 네가 나에게 구하면은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오늘까지 굳게 잡고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요동하지 않고 이곳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가 험이 있더라도 덮어주며 살아가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 외롭고 힘든 이 땅에서 병들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만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날에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볼 필요 없을 것이고 있지만은 연단의 길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할례를 하면은 붙잡을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이민 땅, 외로운 땅에서 고독한 땅에서 우리 정말 쉽고 같이 사랑하며 덮어주며 또 36년의 긴 세월 속에 우리가 지내온 것처럼 한번 사람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 교회의 생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다짐하며
함께 사랑을 다시 새기며 함께 정말로 사랑을 도모하는 오늘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